자, 모의고사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최대한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된다, 얘들아.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뭔가 요약문을 써내고 하는 수행평가가 아니야. 모의고사는 오로지 정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100% 객관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어차피 너희가 보고 답이 좀 빨리 나오겠다 싶은 거는 10초 만에 풀고 넘어가도 돼. 특히 빨리 풀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을 빨리 못 풀면 나중에 시간을 좀 써야 되는 뒷부분에 30번대에 가서 너희들이 시간이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어려운 문항들에서 충분하게 좀 시간을 여유 있게 드릴 수 있기 위해서라도 쉬운 문제들을 빨리 풀기, 요것도 좀 연습을 훈련을 할게요. 자, 21년 3모이고요. 고1 3월 모사이고 3월 모의고사. 자, 18번부터 바로 볼게. 자, 18번은 글의 목적을 물어보는 편지 글입니다. 그래서 제일 초반에는 목적을 바로 대놓고 얘기하진 않아. 우리도 편지 쓸 때 그렇잖아. 그치? 초반에는 뭐 인사도 좀 하고 뭐 배경 설명 좀 하다가 중간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할 말을 하기 때문에 너희도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일단은 초반은 그냥 스캔하듯이 휙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 됩니다. 자, 누구에게 썼는지가 나오는데 Dear members of Eastwood Library. 이거 도서관의 회원들께 편지를 쓴 거네. 그치? 뭐 도서관 관련된 내용이겠지, 그러면. 자, 초반에 보니까 일단 봐봐라. Thanks to 뭐뭐 덕분에 그러는데 Thanks to 같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거 쌤이랑 공부하면서 답 찾는 거 물론 중요해. 그런데 너무 쉬운 지문이라서 한 문장 읽고 답만 찾았어요 하고 넘어가는 거 플러스 그래도 뭔가 하나 우리가 건질 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어휘라든지 그러니까 단어나 수거 같은 거 너희들이 좀 잘 몰랐던 표현이나 자주 나와서 꼭 알아야 될 표현 같은 거 이런 거는 조금 건지고 갑시다. 그러니까 thanks to 같은 이런 표현들 몰랐던 사람들은 표시를 해라. thanks to 무슨 뜻이더냐? 뭐뭐 덕분에 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자, the friends of a literature group 덕분에 뭔지 몰라도 돼. 어쨌든 뭐 이런 그룹 덕분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raise 했습니다. raise도 이런 거는 어휘로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갑시다. raise 물론 이렇게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이 있고요. 기르다, 양육하다의 뜻도 있고 하나 더 뭐가 있어? 돈을 모금하는 거야. 돈 좀 내봐봐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모금하는 게 또 raise야. 그래서 raise의 뜻 정도는 너희가 몰랐으면 정리하고 가라. 들어 올리다, 양육하다, 그리고 돈을 모금하다. 그래서 돈 같은 거를 모으다, 모금하다의 뜻 있는 거를 좀 알아둘게. 자, 충분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는데 뭘 하기 위해서요? To remodel.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도서관 건물을 리모델링 할 예정인가 봐. 그래서 도서관 건물 리모델링 하기 위한 충분한 돈을 이미 모금을 했네. 요 그룹 덕분에. 자, 존 베이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우리 요런 거는 동격의 콤마라고 하죠. 존 베이커가 누군데요? Our local builder,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건축업자인 이런 존 베이커, 이 사람이 has volunteered, 자원을 했다라는 거야. To help us, 우리를 돕겠다라고 자기가 자원을 했어. 근데 어떤 일을 도와? 앞에서 언급했던 그 리모델링 하는 거. But, 그러나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He needs assistance. 그는 assistance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뭐니? 도움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너희가 좀 눈여겨보면 돼. 리모델링 할 돈도 마련되었고 건축업자도 섭외가 됐어. 그런데 그가 도움이 좀 필요하대. By grabbing a hammer or paint brush and donating your time, by ing는 방법을 나타내죠. 이거를 함으로써 이러는데 grab은 손에 이렇게 움켜쥐는 거잖아. 그래서 망치나 또는 페인트 붓 같은 걸 이렇게 쥐므로써. 그리고 하나 더 있어. 그리고 또 도네이트를 함으로써, 도네이트 기부하는 거죠. 너의 시간을 기부함으로써, 이런 ing를 함으로써 you can help with the construction. 당신은 이 건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construction이 건설, 건축, 공사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join 하세요. 명령문 이런 거 우리 눈여겨보면 되잖아.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찾아야 되죠. 조인하세요 그러는데 Mr. Baker 씨에게 좀 조인하세요, 합류하세요인데 in his volunteering team, 그의 이런 자원봉사 팀에 동참을 하세요. 그리고 become 되세요 그런다. A part는 일부, 무엇의 일부가 되어라. Making a student library, 만드는 것에 너도 일부분이 되어라 그랬는데 뭘 만들어요? 도서관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도서관을 better place로 만드는 일에 너도 일원이 되어라 이 말이잖아. 참여를 하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수 있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쓱쓱 해나듯이 지나가다가 건축업자가 도움이 필요해. 네가 볼런티어 하라. 그 팀에 자원봉사 좀 해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요 문장 하나로 그냥 답은 찾을 수 있지. 그래, 나머지는 이제 뭐 어디로 연락하세요 이런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그러면 요거 되게 빨리 풀수 있겠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죠. 도서관 공사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려고 조인하세요, 볼런티어 함으로써 너도 도울 수 있어 하는 그 정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느 문장에만 줄을 치냐 하면 되냐 하면 이런 거. 그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좀 이렇게 건축 도울 수 있어 하는 뭐요 정도 부분, 요런 부분들을 그냥 줄 찍찍 끊고 너희가 바로 4번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8번은 웬만하면 10초, 20코 컷으로 20초 정도에 꼭 풀고 넘어갑시다. 자, 19번도 마찬가지야. 19번도 심경을 추론하는, 아까 분위기라든지 필자의 심경 또는 심경 변화 이런 식이거든. 여기서는 심경 변화도 아니야. 그냥 심경이기 때문에 심경의 반전도 없을 거야. 우리 왜 심경 변화 그럴 때는 막 초조했다가 안심하게 되고, 무서웠다가 안도하게 되고, 화가 났다가 기분 풀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극적인 어떤 심경의 변화가 나오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심경 변화도 아니네요. 그냥 심경이야. 그래서 쉬워. 일단 이거는 너희가 19번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보기에 자주 나오는 심경을 나타내는 요런 형용사들은 뜻을 다 알고 있어야지. 얘네들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돼. 한 번만 체크하고 넘어갈게. 언제나 curious 뭔가요? curious 이거는 호기심 있는, 궁금해하는 요런 뜻이죠. excited는 다 알죠. 신난 거야, 흥분한 거죠. 신난. sorry and upset 유감스럽고 화가 난 거죠. 기분이 언짢은 거야, 기분 상한 거죠. 모르는 단어 없을 거다. jealous는 요거는 어떤 뜻이더라? 이거 질투하는, 시샘하는이야. 심경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몰랐던 사람들은 알아두세요. annoyed는 이거 짜증난이야. 요런 거 몰랐으면 적고. calm and relaxed 다 비슷한 단어들이겠지. 심경 변화가 아니라서 이두 단어들이 다뭐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알면 이건 풀수 있다는 거지. Calm은 진정된 거야. 차분한 거다. 그지? 차분하고 relaxed도 요거는 뭐니? 긴장 풀린 거죠. 편안한 거야. 차분하고 편안하고 요런 감정. Disappointed는 실망한이잖아. 실망한. Unhappy는 알 것이고. 그래서 혹시 이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었더라면 요 정도는 꼭 알고 가자. 심경은 늘 보기가 이렇게 영어로 나오니까 요 정도의 형용사들은 뜻 모르는 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몰랐으면 지금 외워라. 여기 있는 단어들. 자, 그리고 19번 푸는 방법은 내용 꼼꼼하게 해석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심경을 나타내는 몇몇 단어들만 체크하고 지나가자 그랬어. 심경을 드러내는 단어들 있잖아. smile 이런 단어 보면 뭐야? 기분 좋은 거잖아, smile인데. 뭐 cry 이런 거 나오면 슬프거나 뭐 화났거나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 자, 볼게요. 자, on the way home 집에 가는 길에라는 표현이야. 이런 것도 혹시 모르는 표현들은 우리가 좀 챙기자 그랬어. on the way to를 보통 쓰는데 home은 to를 안 써요. home 자체가 집으로라는 부사라서 필요 없는데. 그래서 on the way to는 어디 가는 길에, 어디 가는 도중에라는 뜻이니까 이런 것도 몰랐으면 체크하시고요. 자, 집에 가는 길에 Shirley, 얘가 주인공인가 봐. Shirley는 noticed. 알아차렸다. notice 알아차렸다인데 오형식 동사로 쓰여서 뒤에 목적어가 park가 ed 붙인 걸 보니까 동사로 주차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parking도 아니고 parked, pp를 썼어. 과거 분사를 썼다라는 건아 뭐겠다. 목적어랑 목보가 수동의 관계라서 트럭 한 대가 주차된 것을 알아차렸다 이런 뜻이야. 아직까지 심경은 모르겠네. Shirley가 집에 가는 길에 트럭 한 대가 어디에? In front of the house. 집 앞인데 어디 있는 집이냐 봤더니 across the street. 길 건너편에. 자기 집 이렇게 길 건너편 집 앞에 트럭이 한대 주차된 걸 발견했대. 자, new neighbors 하고 느낌표 빵. 새 이웃이다. 느낌표. Shirley was dying to know.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에 너희들이 표시를 하면 된다고. 이게 무슨 뜻인데요? 죽어가고 있다고요. 왜 죽어?
die to 부정사하면 이거 하고 싶어 죽겠다.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 영어도 비슷하게 표현을 해요. 알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이 말이야. 너무너무 알고 싶다는 거지. 얘들아 근데 솔직히 요 정도에 너희가 처음으로 표시를 탁 하고 보기를 쓱 보면 몇 번일 가능성이 높다? 알고 싶어 죽겠다 이러잖아. 그러면 답은 1번 curious, 그치? curious일 가능성 높아. 이 문제들은 쉽기 때문에 큰 반전 없어. 그러니까 dying to know에서 사실은 끝났지 뭐. 알고 싶어 죽겠다 이러는데 about them, 그들에 관해서, 그러니까 새로 이사 온 이웃들이야. 이사 와서 지금 트럭이 서 있었던 거지. 그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e new neighbor? She asked Pa at dinner. 아빠한테 막 물어보네. 아빠 혹시 새로운 이웃들에 관해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이러고. 그러니까 답은 끝났죠. 여기서도 막 궁금해 미치겠잖아. 새로 이사 온 사람들에 대해서 아빠 뭐 좀 아세요? 라고 했더니 아빠가 yes and there is one thing. 그런데 one thing이 있어. There is는 뭐가 있다는데 한 가지 것. 근데 어떤 한 가지 것이 있냐 하면 that may be interesting to you. 너에게 흥미로울 그런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 이러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분위기나 심경 나타낼 법한 슬프거나 무거운 분위기 아니다. 그치? 막 interesting 나오고 알고 싶다 그러고 아빠한테 물어보고. 자, Shirley had a billion more questions. 끝났어요. 10억 개도 넘는 질문이 있었대잖아. 너무너무 알고 싶은 것 투성이라는 거죠. 10억 개 이상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요런 부분들, 쌤이 지금 노란색으로 줄치는 요런 부분들이 바로 셜리의 심경 유추할 수 있는 그걸 나타내주는 단어들이야. Pa said joyfully, 요런 단어들 대놓고 막 분위기 joyfully 하게 아빠가 말을 했대잖아. 슬픈 분위기 아니네.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 아니네. 엄청난 질문거리가 있고 아빠도 그래서 막 기쁘게 말을 해준 거야. They have a girl just your age. 그 새로운 이웃들 그 사람들에게도 네 나이에 소녀가 한 명 있대. Maybe she wants to be your playmate. 어쩌면 걔가 너랑 친구가 되고 싶을지도 모르지. 친구라는 단어 놀이 친구잖아. playmate. Shirley nearly dropped her fork on the floor. Shirley는 거의 자기 포크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는 거야. 왜? 좋아서겠지, 그치?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 How many times? 얼마나 많은 횟수라고 얘기를 해. 몇 번이나 그녀가 pray를 했던가, 친구를 바래왔던가 이 말이죠. Pray for, 뭐를 간절하게 기도하다잖아. 얼마나 그녀가 친구를 바래왔던가. 마침내 그녀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네. 신났지 뭐. 그녀와 또 새로운 그 소녀는 could go to school together. 함께 학교를 갈 수도 있고요. 그치? 또 play together. 함께 놀 수도 있겠고요. 베프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러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읽어보니까 역시나 예상대로 1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도 10초, 20초면 풀 수 있다.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잖아. 이런 단어들, 노란색의 단어들 몇몇 개만 보면 바로 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나오는 형용사만 모르지 않도록 외웁시다. 자, 이제 20번부터는 신경을 좀 써야 돼. 여기서부터는 좀 쉽지 않아. 자, 20번은 필자가 주장하는 바야. 우리 주장하는 글, 논설문. 주장하는 글에서는 주장하는 바를 찾는 그래도 좀 쉬운 방법이 있다. 뭐냐 하면 얘들아 모든 글들이 일단은 초반에 너희는 소재를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글의 재료잖아. 일단 무엇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소재를 빨리 파악하고요. 그 다음 그 소재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는지 아니면 그 소재의 어떤 면을 뭐 알려주는 설명문인지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필자가 하는지 이거를 파악하면 돼. 소재를 빨리 파악하고 그래서 필자가 지금 그 소재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 하는 거야 하는 걸 비교적 초반에 좀 파악을 하자. 그러니까 항상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하는 문제들과 또 30번 때 빈칸 추론 문제들과 이제 이런 주제를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글의 주제를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은 초반에는 좀 시간을 써야 돼. 18, 19번처럼 빨리 휙 읽고 단어 몇 개 보고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초반 부분에서 요거를 파악하기. 소재와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파악하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꼼꼼하게 근데 내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돼. 아마 이런 글인 것 같네. 이런 주제인 것 같네를 초반에 내가 좀 생각을 해. 자, 그래서 이 문제 풀 때요. 초반을 읽고 소재와 이런 이야기 아닐까 싶은 거를 그러니까 한두 문장, 초반에 한두 문장, 뭐 두세 문장을 읽고 그 다음 어디로 가? 보기로 갈게요. 왜냐하면 20번은 보기가 이렇게 한글이거든. 그래서 초반, 중반 넘어가기 전에 초반을 읽고 일단 보기로 가서
이게 답인 것 같은데, 이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조금 추려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답인 것 같아, 라는 게 혹시 나왔다면, 그게 맞는지, 이제 이거를 머릿속에 한 글이니까 넣어놓고, 중반 이후부터 해서 후반부까지 확인 작업, 확인 사살용으로 이제 마저 읽어주면 되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자, 보자. 자, 제일 먼저 시작할 때 at a publishing house 그리고 at a newspaper 여기랑 여기가 어딜까요? publishing house는 출판을 하는 집이 뭐냐? 출판사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newspaper 이거 신문 또는 신문사 이 말인데 에서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신문사 하면 되겠다. 출판사에서 그리고 신문사에서 그랬어. 둘 다 at 해가지고 어디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그랬다. 출판사와 신문사에서 you learn 너는 알게 돼. 배운다. 뭘? The following은 다음의 것. 이 말이죠. 다음의 사실을 너는 배우게 돼. 어떤 사실이요? 땡땡 뒤에 나오는 이거요. It's not a mistake if it doesn't end up in print. 얘들아, 글자체가 조금 삐딱한 거 보여? 이걸 이탈릭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 언제 써? 원래는 어떤 작품의 제목 같은 거를 이탈릭체로 써. 책이나 영화나 뭐 미술이나 그런 제목들을 이렇게 쓰는데 얘는 제목도 아닌데 이탈릭체로 옆으로 삐딱하게 눕혀 썼지. 그러면 중요해서 뭔가 강조하고 싶다는 거야. 자, it's not a mistake. 그냥 해석할게. 실수가 아닙니다. 그랬는데 조건이 있어. 만약에 뭐 한다면 그것이 end up은 결국 뭐를 하게 되는 건데 결국 in print면 이건 인쇄돼서 프린트되어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인쇄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미스테이크가 아니야. 실수가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신문이든 또는 뭐 책이든 그것이 프린트가 돼서 일단 인쇄가 돼버리면 엄마야 나 저거 잘못 썼는데 실수가 실수인 게 되지. 근데 뭐라 그러냐. 인쇄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인쇄되기 전까지는 그건 실수가 아닌 거야. 이래서 아이고 첫 문장 읽으니까 출판 이야기나 뭐 신문 이야기를 하나 싶다. 그지? 그런 얘기인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계속 읽으면 돼. 근데 it's the same for email. 어우 새로운 게 등장하는데 그거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이런다. It is the same for. 어디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지. 어디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메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거 출판이나 신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메일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이메일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출판사나 신문사 이거를 비유적으로 들어서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야. 이메일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이메일도 마찬가지래. 마찬가지라는 거는 얘도 그럼 인쇄되기 전까지는 뭐 실수가 아니다. 그거 이메일도 마찬가지야. 자 볼게. Nothing bad can happen if you haven't hit the send key. 그러네. 자, nothing, something, one thing 같은 애들은 원래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죠. 그러니까 나쁜 그 어떤 일도 can happen,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쌤이 부정으로 해석하지? Nothing이니까. Nothing 자체가 부정이니까 뒤에 can't라고 안 써도 우리는 일어날 수 없어요 라고 부정문으로 해석합니다. 그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If 만약에 뭐 한다면 네가 hit 하지 않는다면 뭘? The send key. 이메일에서 얘들아 다 썼으면 뭐 해야 돼? 보내기라는 거 클릭해야지. 그치? 그게 바로 send key잖아. 그러니까 보내기 버튼을 만약에 네가 이렇게 hit 누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래, 이메일은 프린트를 하는 게 아니라 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문도 신문 기사로 이게 정말 신문지로 프린트되어 나오거나 책도 책으로 출판되어 나오기 전에 나오지 않으면 나오기 전 단계에서는 아무리 큰 실수가 있어도 그거 괜찮아. 실수가 아니야. 왜? 고칠 수 있으니까. 이메일도 마찬가지라는 거다. 그치? 샌드키를 누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없어. 한 요 정도 읽고 너희가 이제 보기를 가보자. 요 정도 읽고 답 한번 찾아볼래? 아마 필자는 이런 주장할 것 같은데 싶은 거. 3번 괜찮네. 그치? 이메일 전송하기 전에 검토해야 돼. 실수가 있으면 아 보내기 전까진 괜찮아. 그 전에 고치면 되니까. 이런 뉘앙스로 흘러갈 것 같잖아. 3번 괜찮네. 그치? 이메일과 출력이란 단어 때문에 1번 같은 거에 얘들아 현혹되면 안 돼. 출력은 신문이나 걔네들 그거 비유할 때 썼던 말이지 이메일은 출력하는 거 아니고요. 그치? 그러니까 보내기 전에 실수는 고치면 돼. 이런 식의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4번 같은 건 어우 택도 없네 이러고 바로 지울 수 있어야 되죠.
업무상 중요하면은 야, 이메일보단 직접 아니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었어. 그래서 3번이 가능성이 큰 거 여기 정도에서 눈치 채면 돼. 그리고 3번을 머리에 탁 두고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반전 없으면 아마 답은 3번이겠지. 막 갑자기 그런데 반면에 같은 그런 표현이 없으면 괜찮아. 봐봐. What you've written. 이게 주어네. 네가 쓴 것. 관계대명사 what은 나올 때마다 너희가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좀 중요하게 반하라.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서 명사의 역할을 하죠. 얘는 지금 문장에서 아예 주어 역할을 했네. what절이. 네가 이미 쓴 것 이 말이죠. 네가 쓴 것은 can have misspellings, errors of fact, redundant comments, obvious lies 이런 것들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얘들아 뒤에 거 뭐 대충 봐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여기 나오는 misspelling이나 error나 rude comments, 막 lie 이거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그래 그냥 퉁쳐서 그냥 실수 같은 거 나쁜 거라고 그냥 이해하면 돼. 그래 네가 이미 쓴 것은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거지. 오타라든지 팩트상에 있어서의 오류라든지 좀 무례한 말이라든지 명백한 거짓말이라든지 어쨌든 이거 고쳐야 될 다 실수들이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을 수도 있어. But 하지만 it doesn't matter 그러잖아. 뭐래? 그거 중요하지 않아. If you haven't sent it 조건이 나오네. 만약에 네가 뭐 한다면 그걸 센트하지 않았다면이잖아. 보내지 않았다면 you still have time. 너는 뭐가 있는 셈이다? 여전히 시간이 있는 거야. 뭐 할 시간? 그걸 고칠 시간이요. 그래. 그러니까 이메일이라는 것은 요 이순 다 이메일이죠. 네가 이메일을 아직 보내지 않았으면 그 이메일 고칠 시간이 있어. 답은 명확해지네. 아까 전에 골랐던 게 맞네.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요 정도 읽고 너희들 몇 번? 3번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되게 빨리 풀 수 있고요. 특히 근데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거 이거 주장하는 바 그랬기 때문에 주장의 글에서는 뭐가 중요하게 참고로 이렇게 기억하자. 주장하는 글에서는 혹시 명령문 같은 표현이 있는가 이거 찾아보면 돼. 아니면 조동사 중에서 해야 한다. 그러니까 must라든지 should라든지 이런 것들 하지마 같은 don't 같은 명령문이라든지 뭐를 해라 라는 그런 명령문 이런 것들 눈여겨보면 돼. 주장하는 글에서는 명령문이나 must, should에 주목하자.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계속 가볼까?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봅시다. 자 you can correct 대놓고 얘기해주네. 너는 고칠 수 있어. correct 수정하다 고치다죠. any mistake 그 어떤 실수라도 너는 고칠 수가 있다. 그리고 nobody will ever know 아무도 모를 거다. nobody가 주어니까 이것도 모른다라고 know를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 차이를 그렇지 보내지 않았으니까. 자 this is easier said than done 하는 거는 되게 유명한 영어의 속담 내지는 그 말이야. 그냥 외워도 물론 of course 물론 this is easier said than done 말이 쉽지 이런 뜻이야. 행해지는 것보다는 말로 되는 것이 더 쉽다 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냥 야 말이 쉽지 이런 뜻이야. 그래 말로 그냥 떠드는 건 쉽지 행동으로 옮기는 건 어려워 라는 뜻. 물론 말이 쉽지. Send is your computer's most attractive command. 여기서 send는 그 send 키, 보내기 그 버튼 얘기하는 거야. 그 send 버튼은 너의 컴퓨터의 가장 매력적인 명령어야. 다 썼으니까 빨리 보내기 누르고 싶다 이 말이지. 하지만 before you hit the send key, 뭐 하기 전에? send 키를 네가 누르기 전에 드디어 명령문이 나왔어. Make sure that 이거는 대놓고 그냥 이거 중요한 거야 라고 알려주네. Make sure that이 뭐야? 대절하는 거 그거 확실히 꼭 해라. 잊지 말고 그거 꼭 해. 반드시 해. 이게 make sure that이잖아.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는 바로 대절의 내용이네. Send 키를 보내기 전에 뭘 확실히 하라고? You read your command carefully. 너의 문서를 신중하게 읽어봐. One last time. 마지막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너의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봐라. 이거 확실히 해라.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가 마지막에까지 끝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어.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이거는 3번을 너희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1번 가봐. 21번이 20번 때에서는 그러니까 앞부분에 20번에서 24번까지
비슷비슷한 문제들이거든. 다들 주제를 찾고, 그래, 이 글을 쓴 의미가 뭔지 대의를 파악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인데, 그 중에 난이도가 그래도 제일 높은 게 21번이야. 이거잖아.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해서 어떤 그 어구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그 단어 제가 아는데요 이러고 단어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절대 답은 안 나와. 왜냐하면 얘는 비유적인 표현이고 그 문장에서는 주제와 아주 관련이 깊은 그런 부분에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에 줄이 쳐져 있거든. 자, 여기서는 지금 밑줄 친 부분이 이런 표현이야. Translate it. 그것을 번역하다 라는 뜻인데 From A to B니까 A에서 B로 바꾸라는 이야기다. 그치? 그럼 A에 해당하는 건 The past tense. 자, 몰랐던 단어 있으면 기억하자. Tense는 물론 우리가 너희 텐션이 떨어졌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 그런 긴장도 같은 거 요걸 텐션 그러고 tense가 그런 뜻이 있어. 긴장하고 바짝 이렇게 얼어있는 그런 tense라는 뜻도 있지만 명사로 시제를 tense라 그래. 과거 시제, 미래 시제, 현재 시제 할 때 그 시제. 그래서 past tense는 과거 시제, 그럼 future tense가 미래 시제겠지. 전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번역을 해라, 바꿔라 라는 뭐 이런 부분이 밑줄이 쳐져 있나 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찾아봅시다. 자, 똑같다. 초반에 우리 막 주제, 이 글의 소재와 주제를 빨리 파악하자. Get past. 얘들아, 초반부터 명령문이 나와. 이 필자의 주장하는 바는 명령문에 드러나 있을 거니까 필자는 이런 말을 하네. Get past. 야, 그거 넘어서라 그런다. 뭘 넘어서래? 이거요. I wish I hadn't done that 이라는 reaction. 그런 반응을 넘어서래. 요거 해석 좀 잘해볼까? 원진아, I wish 이거 가정법 뭐야?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네. 왜냐면 I wish 뒤에 had pp라고 되어 있거든. 가정법 과거 완료면 과거에 뭐를 했어야 했는데 이거야. I wish 가정법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거야. 내가 hadn't done that. 그러니까 그거를 안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뭐야? 해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후회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이런 아유 내가 그걸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그런 반응을 넘어서라. 얘들아, 여기까지 봐도 대충 필자 이야기 좀 알 것 같은데 이게 쉽게 말해서 쌤은 방금 후회라고 표현했다. 그치? 이거 아니야? 후회하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 자, if the disappointment, 만약에 그 실망이 그랬는데 무슨 실망? You are feeling, 네가 느끼고 있는 그 실망. 아, 나는 후회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또 실망이라고 표현을 하네. 이 다 같은 거 아니야 지금, 그치? 해놓고 A 하지 말걸. 잘못했다. 이런 후회나 실망의 감정. 자, 근데 만약에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후회가 is linked, 땡땡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be linked to 하는 거는 뭐뭐와 연관되다, 관련 있다 이거지. 뭐랑 연관이 있다면 exam, 시험. 근데 무슨 시험? You didn't pass. 네가 통과하지 못한 시험. 근데 because 왜 통과를 못했어? You didn't study for it. 네가 그 시험 공부 제대로 안 해서 네가 불합격한 그런 시험이거나 or a job.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다 예시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후회의 상황들. 아니면은 네가 didn't get하지 못한 그런 직업. 왜 get하지 못했지? Because you said silly things at the interview. 네가 면접에서 멍청한 소리 해가지고 불합격 됐나 봐. 그래서 네가 갖지 못하게 된 그런 일자리이거나 아니면 or a person, 이런 사람. 어떤 사람? You didn't impress. 네가 인상 깊게 남기지 못한. 네가 그 사람 인상 깊게 남겨야 되는데 그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대. 왜? Because you took entirely the wrong approach. 네가 완전히 잘못된 접근법을 사용해서 접근법, 방법이란 뜻이죠. 네가 완전히 전적으로 잘못된 접근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한. 예를 들어 네가 오디션 나갔으면 심사위원들한테 강한 인상 남겨야지. 그치? 그렇게 네가 임프레스 시키지 못했던 그런 사람 등등등과 관련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네가 후회하는 상황이 있다면이야. 여기까지가 다 if절이었어. 그치? 여기서 시작된 if가 여기까지였어. 만약 이런 많은 후회의 거리들이 있다면, 아이고 근데 그 뒤에 주절 봐라, 또 명령문이야. 뭐 해라? Accept that. 대절을 accept 해라. 뭐 해라?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수용해라. 뭘? 이 내용을.
It's happened now. 그 일은 요거 has다. 이미 일어났다는 거지. 현재 완료로. 아, 이미 벌어진 일이야. 라는 점을 그냥 받아들여라. 얘들아, 아까 위에서도 뭐냐? 후회하는 그런 리액션을 넘어서라. 똑같은 말 아니야, 이것도? 야, 이런 후회의 상황, 실망의 상황이 있더라면 뭐 해라? 어차피 그건 이미 벌어진 일이야. 라는 걸 인정하라 그러잖아.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지. 자, the only value. 그러면 유일한 가치 그러는데 무엇의 유일한 가치요? I wish I hadn't done that. 아까 위에서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이거. 아, 내가 그거를 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 표현이다. 그치? 그러면 이거 쉽게 말해서 그냥 쌤은 후회라고 표현할게. 어, 그러면 이런 후회의 유일한 가치는 좋은 점이 있긴 한가 봐. 후회하지 마, 후회하지 마 그랬는데 이런 후회의 유일한 가치는 바로 대절이야. You will know better. 네가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지. 뭘? What to do next time을.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거를 더 잘 알게 된다라는 점이지. 그래, 그런 효용 가치는 있어.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후회할 만한 짓을 했을 때 왜 그랬지, 왜 그랬지, 후회하고 앉아있지 말고 뭐 해라.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그럼 다음번에는 그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걸 네가 더 잘 알게 되잖아.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그냥 활용해 이 말이고. The learning payoff. 학습의 payoff는 그랬는데 payoff는 이득이란 뜻이야. 몰랐던 단어 같은 건 우리가 챙기자 그랬어. 자, 배움의 이득은 알게 되는 거, 학습의 이득은 is useful and significant. 유용하고요. 그리고 significant는 유의미한, 중요한 이란 뜻이다. 유용하고 중요하다, 유의미하다. 이러한 if only I 같은 어젠다는 이랬어. 그러니까 아, 만약에 내가 오로지 이렇게 하기만 했더라면 같은 거. 계속 뭐야? 이건 그냥 후회하는 표현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후회의 아젠다는 is virtual. 어차피 그건 가상의 것이야. 그렇잖아. 만약에 안 했더라면, 만약에 했었더라면 어차피 가정이잖아, 그건. 그러니까 그거는 현재가 아니야, 현실이 아니야. 그냥 가상일 뿐이야. Once you have worked that out. 일단 네가 그걸 workout을 하면 그랬는데 이것도 몰랐던 수거니까 좀 알아둘게요. workout은 자동사로 쓰면 운동하다야. 운동, 너희 뭐 체육관 가서 헬스한다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 그거 workout이야. 근데 지금은 that이라는 목적어를 가진 타동사로 쓰면 이거 뭐뭐를 파악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일단 네가 그거를 파악을 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파악을 했다면 it's time to, 요거 아는 표현이죠. 이제 뭐뭐 할 시간이다 이거잖아. it's time to, 이제는 뭐 할 시간이야. 오, 밑줄 친 부분이 여기 나오네. 그거를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바꿀 타임이야, 이제는. 계속 뭐야, 후회하지 마. 지나간 일 가지고 계속 아예 하지 말았더라면, 아, 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후회하지 말고 이걸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이제 바꿔야 될 때이다 그랬어. 즉, 모를까 봐 땡땡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 주잖아. 즉, 뭐야, next time 이런 것도. 이거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다음번에 네가 뭐뭐 할 때, 다음에 뭐뭐 할 때 이런 거야. 다음에 I'm in this situation. 내가 이 상황에 놓일 때 이 말이네. 다음번에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할 때 I'm going to try to. 이거 봐, 진짜 미래 시제로 바꿨네. Be going to, 그치? 과거에 뭘 했더라면 안 했더라면 이게 아니라 과거 시제가 아니라 미래 시제로. 다음번에 이렇게 할 때 나는 이렇게 땡땡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미래 시제로 바꾸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바꾸다 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영어니까 조금 시간 들여 읽어야 되겠네. 하영아, 몇 번일까? 그러니까 뭐 후회하지 말고, 그치?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계속 어차피 주제를 담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나타내는 게 몇 번일까? 2번이겠지. 그래, 1번 막 직업을 찾아라, 택도 아닌 소리잖아. 이런 건 바로 X 쳐야지. 저는 겟오버이 뭔지 몰라요. 이러면 곤란한 거지. 얘들아, get over이라고도 하고 요거는 한 단어로는 요렇게 씁니다. overcome 몰랐으면 적어라. 원진아, overcome 뭐지? 이거 극복하다야. 얘들아, get over 하는 거는 overcome, 극복하다. 뭘 극복해요? regret는 뭔데?
아까 위에서 쌤이 계속 노란색으로 표시하던 후회, 그게 여기 대놓고 단어가 나왔네요. 후회를 극복하라는 이야기야. And 그리고는 plan, 계획을 짜라는 거지. For 뭘 위한? Next time, 다음번. 그래. 그러니까 후회를 극복하고 다음번을 위한 계획을 짜라. 이게 바로 밑줄 친 부분. 자, 그 다음에 22번은 역시 글의 요지로 적절한 것은 해서 요거는 역시 또 보기가 한글이니까 이것도 똑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초반에 읽으면서 소재와 주제를 좀 대충 파악을 해서 한 두세 문장 정도 읽고 나서는 보기로 좀 가보자. 한글 보기 읽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자, 해볼게. If you care deeply about something, 만약에 당신이 케어한다면 care about 하는 거 뭐 신경 쓰는 거잖아, 그치? 그것도 아주 깊게 신경을 쓴다면 something, 무언가에 네가 어떤 것에 되게 깊게 관심을 둔다면 그러면 you may place, 너는 둘 거다 그래. 뭘 둘 거다? greater value, 그러니까 더 큰 어떤 가치를 둘 거다 그러는데 어디에다 둘 거래? in your ability, 그러니까 너의 능력에다 그랬는데 뭐 하는 능력이요? To succeed in that area. 바로 그 영역에서 네가 성공하는 능력. 근데 of concern이라고 했는데 이 concern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뜻 있잖아. 관심도 있고요. 그리고 걱정이란 뜻도 있어. 여기서는 뭐겠니? 관심이란 뜻이겠지. 왜냐면 네가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라는 아까 표현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네가 관심 가지는 그 something.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영역이 바로 그 something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어떤 무언가에 깊이 관심을 두면 그 관심 영역에서 성공하는 그런 능력, 그런 너의 능력, 거기다가 큰 가치를 둘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 내가 지금 이 분야에, 나는 지금 영어 공부에 막 사활을 걸고 내 모든 관심사는 영어야,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그 능력에다가 엄청 큰 가치를 두지 않겠어? 그지?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대의 찾는 문제에서는 초반에는 이렇게 좀 에너지 들여서 너희가 생각을 해서 무슨 얘긴지를 자꾸 알아차리려고 조금 애를 쓰면서 읽자. 자, the internal pressure. 이거는 뭐 내부의 어떤 압력, 압박 이런 거지. 근데 이 내적인 압박 그랬는데 뒤에 you place 주어 동사 나오면 요 정도는 너희가 해야지. 네가 두는 압박이야. 근데 어디에다가 둔다고? 네 자신에게 두는. 아이 근데 to achieve or to well, 뭐 하라고 두는 압박감이니 이거. 그러니까 성취를 하고 혹은 잘하고 이런 거지. 사회적으로라는 표현이다. socially 하는 거는 여기에서 너희는 근데 관론은 닫아줄 수 있어야 돼. 왜? 그 뒤에 is라고 이 문장 전체 동사 나오니까 주어 동사 요 정도는 관로를 열고 닫고 해야지. 자, 이 압박감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사회적으로 성취를 하거나 혹은 잘 하려고 네 자신에게 두는 어떤 압박감이 있겠지. 아까 예를 들어 나는 영어 공부나 영어 잘하고 싶어. 그럼 거기에다가 네 자신에게 가하는 어떤 압박감이 있겠지. 내적인 압박감. 이런 압박감은 근데 is normal and useful. 어떻다, 그런 압박, 해롭다, 나쁘다가 아니라 정상적인 거야. 그거 유용한 거야. 그러네. 야, 그런 압박감이 좀 긴장감이 있어야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거 아니야. 내가 영어를 지금 잘하고 싶다면. 그치?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가하는 그 압박감. 그 정상입니다. 그거 유용합니다. 근데 이제 but 나오네. 하지만, 그러나 when you doubt your ability, 네가 뭐 할 때? doubt를 할 때. 중요 단어네. 요거 뭐 하는 거니? 의심하다잖아. 뭘 의심할 때? 너의 능력을. 근데 뭐 하는 능력?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네. 그 영역에서 성공하는 능력인데 무슨 영역이요? That are important to you. 너에게 중요한 바로 그 영역. 아까부터 말했던 네 관심 영역. 네가 지금 잘하고 싶어하는 그 something, 그 영역 말이야. 근데 그 영역, 그러니까 너에게 중요한 그 영역에서 성공하는 너의 능력, 그 능력 자체에 만약에 의심을 가진다면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압박감은 괜찮아, 오케이. 근데 너 못할 건데, 넌 그 능력 없을 건데, 이런 식으로 그 능력 자체에 네가 의심을 한다면 그러면 your self-worth는 suffer 한대. 너의 self-worth 뭐야? worth는 가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가치, 자존감 같은 거야. 그런 너의 어떤 자존감, 자존중감, 이거 suffer 한대. suffer 뭐지? 고통을 겪다, 그치? 고통받다라는 동사입니다.
얘들아, 이 정도 읽고 밑에 가보는 거야. 알겠어? 초반에 요 정도 읽고 나서, 대충 뭐, 이런 거 같은데 생각하고 밑에 봐봐. 한글이라서 읽기 쉬워. 쭉 읽어봐. 원진이 보기에는 이거 몇번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중요한 자기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 이야기 나왔었잖아. 자기 의심? 그거 좋다는 것 같아, 나쁘다라는 것 같았어. 아까 초반이긴 했지만 자기 능력 자체를 의심하는 거는 그건 아니야. 압박감 두는 건 괜찮아, 그랬잖아, 그치? 조금 압박감 가지고 긴장감 갖고 하는 거는 괜찮아, 유용해. 하지만 능력 자체를 의심하는 거는 안 좋아라는 기조였어. 그러면은 5번이 그래, 눈에 쏙 들어와야 돼. 한글이기 때문에. 3번도 너희가 솔깃할 수는 있어. 왜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 근데 그 이야기 뒤에 뭐라 그랬어? 그래, 그거는 유용하고 괜찮은 거야. 하지만 그러면 늘 요거 기억하자. But, however 같은 거 나오면 그 뒤에 게 중요한 거야. 됐어? 이런 글에서는 however, 그러나 하면 그전 거보다 but 뒤에 거. however 뒤에 거가 중요한 말. 그래서 약간의 압박감이 중요해요, 유용해요가 아니고 이 글에선 이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야. 능력 자체를 의심하게 되면 아, 그거는 자존감이 고통을 받아, 상처를 입게 돼. 안 좋다는 거네. 자, situations, 상황들은 are uniquely stressful. 제각각 다 독특하게, 유일무이하게 다 스트레스적이야. 그래, 상황은 다 스트레스적이지. For each of us, 우리 자신에게. 그런데 근거가 있어. Based on 하는 거는 무엇에 근거하여? 이 말이잖아. 뭐에 근거하여 상황이 스트레스적일 수가 있다고요? Whether or not, whether 절이다. 인지 아닌지 하는 whether 절이야. 그러면 they activate our doubt. 여기서 데이가 뭔지 이런 거는 빨리 찾을 수 있겠니? 그것들이 우리의 의심을 활성화시키는지 아니는지 그거에 따라서 스트레스적일 수가 있대. 그것들이라고 표현한 건 바로 그 상황들, 이런 거는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 어떤 똑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토익 시험을 앞두고 있어. 나 영어에 관심 많고 영어 잘하고 싶어. 내 관심 분야 영어야. 옆에 있는 내 친구도 그래. 둘이 똑같아. 둘다 똑같이 다음 주에 있을 토익 시험을 보게 됐어. 상황은 똑같지. 근데 이제 그 상황들이 나의 의심을 액티베이트 하는가 아닌가. 난그 시험 못칠것 같은데. 나는 그거 뭐 500점도 안날것 같은데. 내 능력 자체가 하루에 10시간 공부해도 그건 안될것 같아. 이렇게 나의 능력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우리의 의심을 만약에 액티베이트를 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 상황이 스트레스적일 수 있고. 근데 옆 친구는 똑같은 시험, 똑같은 상황이잖아. 근데 그게 하면 될것 같은데. 나 하루에 지금 10시간씩 영어 공부해서 충분히 나 800점 넘을 것 같아. 이런다면 그 상황은 걔한테는 스트레스풀 하지 않겠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게 언급이 된건또 이거잖아. 의심이라는 거. 그치? 아,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네 능력을 의심하는 거는 안 좋아. 고통, 안 좋다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도 계속 너희가 보면서 가. 의심하는 거는 안 좋은 거야. 이 글에선 그러네. 의심하는 거는 고통이야. 의심하면 안 좋아. 자, it's not the pressure to perform that creates your stress. 요런 문장에서는 너희가 요 it과 그리고 뒤에 나오는 that을 얼른 강조구문이다. it that 강조구문이다. 요런 건 눈치 좀 채야 돼. 강조구문은 해석 이렇게 하죠. that 뒷부분을 먼저 해석합니다. Create your stress 하는 것은 바로바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잠깐만, 근데 not이야. 이게 아니라 그러면 무엇인지는 그 뒤에 나올 거야. 자, create your stress. 너의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뭐가 아니라 perform을 하겠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아니래. 그리고 rather 나와. 쌤이 팁 하나 줄게. 너희들 모의고사 풀다 보면 중간에 이거 자주 만날 거야. rather이라는 표현 되게 자주 나오거든. 똑같은 표현으로는 instead도 있어. 오히려 대신에라는 표현인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말을 썼다라는 거는 앞에 분명히 부정어가 있을 거야. 아, 여기 있다. not, 그치? A가 아니다. 오히려 B이다라고 해서 Instead나 rather 앞부분에는 not이 있을 거라서 A가 중요한 거 아니고요, A가 아니고요, B예요, B라고 뒤에 나오는 요 B가 중요한 거야. 그렇게 알아두면 돼. 자, 그래서
앞에 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네. 너의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수행에 대한 압박감, 그거 아니야. 그런 압박감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래. 이거. 중요한 건 이거래. The self-doubt. 예상은 했지만 그러네. 자기의심. That bothers you. 너를 괴롭히는 것은 이것도 이때 강조구문으로 보면 돼. 그래서 bother 하는 거는 괴롭히다, 성가시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너를 괴롭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너의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거 같은 말이지. 너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뭐다? self-doubt다. 자기의심이다. 일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 아니 그건 괜찮다 그랬잖아 아까부터. 그치? 똑같은 말 계속 반복이네. 괜찮아. 압박감 같은 건 괜찮아. 문제는 뭐야? 의심이야. 의심. 지금도 그 말 하는 거지. 그치? 너를 괴롭히는 것은 self-doubt다. 이런 pressure. 그게 아니고. 자, doubt가 노골적으로 이제 계속 얘기한다. 의심이라는 것이 cause 한다. 오형식의 cause는 목적어를 목보하게끔 야기시킨다라는 거지. 너를 see 하게 만들어. 너를 see. 근데 본다 그랬는데 뭘 봐? positive하고 neutral하고 even 어쩌고저쩌고 negative한 experience 이것들을, 자, 요거는 큰 덩어리로 너희가 이렇게 봐야 돼. see A as B. 이거 알죠? A를 B로 보다라는 거야. 자, 일단 A에 해당하는 거는 이것들인데, 여기 있는 거. 긍정적인, 아니면 이건 중립적인, 아니면 심지어 진짜로 부정적인 이런 경험들. 이게 C의 목적어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경험들을 more negatively, 안 좋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또 뭐로서 바라보게 한다고? reflection은 반영이란 뜻이죠. 너 자신의 어떤 shortcomings, 이거 단점이란 뜻이야. 근데 잘 몰라도 short니까 뭐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거겠지. 뭐 이렇게 자꾸 긍정적인 거다, 이건 부정적인 거다, 플러스 마이너스만 갖고 가도 괜찮아. 어쨌든 마이너스적인 거. 그러네. 그러니까 이 doubt라는 건 한마디로 나쁜 거, 부정적인 거를 야기시킨다 이 말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의 긍정적 경험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아니면 긍정적이지 않더라도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그래 부정적인 경험조차도 더 부정적으로 보게 한다는 거야. 마이너스네. 안 좋게 만든다는 거지. 그래 너 자신의 단점에 대한 반영 이런 걸로 여기도록 만들어. 뭐가? 의심이. 의심은 계속 안 좋아. 의심은 해로워. 그 얘기야. 자, when you see situations and your strength more objectively. 요까지가 왼절이다. 그치? 네가 뭐 할 때? 상황들. 그리고 너의 strength는 아까 shortcoming의 반대. 강점이잖아. 장점인 거다. 그치? 강한 점. 너의 어떤 장점들 이거를 더 objectively하게 볼 때. 요런 단어는 필수죠. 꼭 알아야 되는 객관적으로라는 뜻이야. 그럼 주관적으로는 뭐죠? 하영아. objectively가 객관적으로면, 주관적으로는 subjectively 아니겠어? 그지? 요게 주관적으로다. 자, 객관적으로 너의 장점이나 상황들을 바라볼 때, 그럴 때 you are less likely to. 이것도 뭐 하도 많이 나와서 be likely to는 뭐 할 것 같다, 뭐 할 가능성 있다야. 근데 less가 붙었으니까 이럴 가능성이 더 떨어진다는 거지. 뭐 할 가능성? Have a doubt. 의심을 할 가능성이요. As the source of your distress. 너의 어떤 괴로움의 원천으로서의 그 doubt 말이야. 이걸 좀 덜 가지게 될 거야. 뭐 하면? 너의 강점, 상황 이런 걸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자꾸 무슨 얘기하냐? 야, 네 능력 의심하지 마. 그러잖아. 그런 얘기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끝까지 안 읽어도 알겠고, 아니면 중간에 레덜 이런 거 눈에 띄면 어머 레덜 뒤에 게 맞는 거랬어, 이거 중요한 거랬어, 이런 부분들 읽어주면 답은 아까 초반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렇지, 5번 자기의심. 이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객관적 판단 흐려. 의심하지 마였잖아. 그러니까 빠지지 말아야 될 이 지문의 키워드는 doubt였잖아, 그치? 근데 의심 하라라는 글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의심은 안 좋은 거야. 요 정도만 갖고 가면 돼. doubt가 핵심 키워드였고 그 doubt에 관한 무슨 이야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널 괴롭혀. 널 괴롭게 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런 이야기. 요 정도 파악하면 돼. 그래서 22번. 그러니까 사실 요렇게 풀면 너희가 적어도 29번까지는 틀리는 문제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빨리 풀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 23번 가봐라. 자, 역시 주제 물어보는 문장이야. 똑같아. 주제 물어보는 문제니까 아까 풀던 것들처럼 초반에 찾아보자. 자,
When two people are involved in, 우리 요거 be involved in 같은 거는 정말 자주 쓰여. 그래서 몰랐던 친구들은 확실하게 좀 알아둘게. 원래 involve는 수반하다, 그러니까 참여시키다 또는 포함하다 뭐 이런 뜻이야. 근데 수동태로 지금처럼 많이 쓰이고 특히 전치사 in까지 이렇게 많이 쓰거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어디에 참여하다, 어디에 관여하다 아니면 더 간단하게 그냥 뭘 하다 이럴 때도 이렇게 쓸 수 있어. 어디에 참여하다, 어디에 관련되다, 관여하다 이런 거. 관련이나 관여. 자, 두 사람이 정직하고 오픈된 그런 대화에 참여를 할 때 이랬어. 사람들 대화하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러니까 요 정도 읽어도 너희가 지금 소재는 대화인데 이런 거는 파악해야지. 그지? 자, 이렇게. 근데 정직하고 오픈된 대화, 진솔한 대화 이런 거에 이제 참여를 할 때 there is a back and forth flow. there is는 뭐가 있다죠. 뭐가 있다고요? back and forth는 왔다리 갔다리 앞뒤로 이게 back and forth야. back and forth의 흐름이라는 게 있대. 무엇의 흐름이요? information, 정보. 그렇잖아. 정보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잖아. 진솔한 대화라면 내가 너한테 어떤 정보 주고 너도 나한테 어떤 정보 주고 이게 대화잖아. 그래,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정보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it is a smooth exchange. 이것은 smooth하다, 부드러운, 그치? 그러니까 순조로운 그런 exchange야. 주고 받고 교환하는 게 exchange죠. 그래, 아주 순조로운 주고받기야, 이것은. 대화가 이 글의 소재인 거 알겠고요. 자, since each one is drawing on their past personal experiences 했는데 요때 since는 because의 뜻인 거 시제 보고 알 수 있다. 이래로 말고 때문에 라는 since다. 왜? 여기 과거 아니니까. 자, 그런데 각자가 draw를 하고 있기 때문에 draw가 뭐냐? 그리다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끄는 게 draw야. 끌어내는 거야. 관심을 끌다 할 때도 그래서 draw를 쓸 수 있어. 선을 이렇게 찌익 끄는 것 때문에 우리가 draw가 그리다인데 펜이나 연필로 이렇게 그리는 걸 draw라 그러지. 붓으로 색칠하면서 그리는 건 페인트라 그러잖아. 그치? 자, 그럼 우리가 끈다, 끌어낸다 그랬는데 뭘? Their past personal experiences를. 그들의 과거의 개인적인 경험을 서로 끌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the pace, 이건 속도라는 뜻인데 그치? pace 조절할 때 그 exchange의 속도는 is as fast as memory. 메모리만큼 빠르다. As1급 해주니까 동등 비교다, 그치?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기억 속에서 꺼내는 거잖아, 경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자신의 기억에서 경험을 꺼내서 그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 주고받음의 속도는 결국 뭐랑 같다? 기억해내는 것과 그 속도가 같다 이 말이잖아. 됐어? 자, when one person lies. 새로운 소재가 나오는데? 근데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대화 속에서 지금 구체적인 상황, 거짓말하는 상황. 자, 한 사람이 거짓말을 말을 할 때 그들의 responses는 반응이죠. 반응은 will come more slowly. 어떻게 될 것이다? 더 느리게 될 것이다. Because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요. 그 뇌가 필요하기 때문이지. 시간이 더 필요하대. 뭐 할 시간? To process the detail. 그러네. 어떤 세부 사항들, 디테일들을 막 처리해야 될. 왜냐하면 거짓말이니까. 꾸며내는 거니까. 원래 진실이며 내 경험에서, 즉 기억에서 꺼내기만 하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기억을 떠올리는 시간만큼 그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새로운 인벤션이라고 표현했네. 새로운 발명, 꾸며낸 거, 만들어낸 거, 이거 뭐랑 똑같아? 거짓말과 지금 같은 표현인 거 알아야 된다, 얘들아. 그러니까 핵심 소재는 계속 반복이 될 건데, 근데 단어를 좀 달리 해가면서 반복할 거야. 왜? 영어는 똑같은 걸 또 쓰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거짓말이라고 표현했고, 여기서는 새로운 인벤션이라고 표현했어. 그런 새롭게 만들어낸 거, 새로 꾸며낸 거, 그거의 디테일을 처리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 Then, 갑자기 then 붙은 이유는 more time 그랬으니까 then이 있는 거고 이 to는 뭐예요? 여기 나오는 to 부정사 이거 할 시간 to recall 할 시간 그래서 to 부정사 recall은 상기하는 거야 다시 떠올리는 거지 회상하는 거지 저장된 fact를 PP니까요 그래 저장된 fact를 그냥 떠올리는 그 시간보다는
새로운 그 거짓말의 디테일을 막 처리하고 만들어내고 말이 맞게끔 막 구성하고 이러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지, 뇌가. 그러다 보니까 말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대화가 이러면서 느려진다라는 지금 그 얘기인 거 알겠지? 자, as they say, timing is everything. 이런 말이 있듯이 이 말이야. 타이밍이 전부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지.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정말로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 말이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타이밍이 진짜 전부야. 타이밍이 중요해. You will notice. 너는 알아차릴 거야. 뭘 알아차려? 타임 레그를. 레그는 밑에 나와 있죠. 우리도 렉 걸렸다 하잖아. 잠깐 지연되는 거, 딜레이 되는 거. 그게 렉이잖아. 시간 지연을 알아차릴 거야. 뭐 할 때? When you are having a conversation with someone. 네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인데 이거 어떤 someone이야? Who is making things up? 이번엔 또 이렇게 표현했네.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대. 메이크업. 이게 결국 뭐니? 거짓말하는 거잖아. 그치? 아까는 lie라고 표현했다가 또 new invention이라고 표현했다가 메이크업, 뭔가를 만들어낸다. 다 똑같은 표현. 거짓말 꾸며내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과 만약에 네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너는 시간 지연을 좀 알아낼 것이다. As they go 하는 건 그 사람들이 그 진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거짓말 막 꾸며내면 잠깐 이렇게 시간 지연, 대화가 좀 뚝뚝 끊기고 하면서 지연되는 거. 이걸 네가 알아차릴 거야. Don't forget that. 대절을 잊지 마. 명령문이니까 그래 필자에 주장 담겨 있겠다. 대절 좀 중요하게 보자. The other person may be reading your body language as well. The other person이면 상대방이겠죠. 나머지 하나가 the other이잖아. 그러니까 잊지 마라. 상대방 그 사람도 어쩌면 읽고 있을 수도 있어. 뭘 너의 body language를 또한 끝에 붙은 as well은 또한이죠. 그 사람도 또한 너의 body language를 읽고 있을 수도 있어. And 그리고 if you seem to be disbelieving their story, 만약에 네가 뭐 한다면 안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네가 막 의심하고 있고 믿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들은 will have to pause. 포즈를 해야 할 것이다. 포즈는 잠시 멈추다이죠. To process. 뭐 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아, 이건 너무 개연성이 떨어지네.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어머, 제가 지금 안 믿는 것 같아. 이러면 상대방은 또 잠시 뭐 할 거야? 입 다물고 또 막 생각해내야 되니까. 여기까지 읽고 얘들아 더 나아가면 안 돼.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지 마세요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런 가치 판단은 안 들어갔다. 거짓말은 해로운 거니까 하지 마 이런 이야기 안 했어. 그치? 정직해져라 이런 이야기 아니야. 그냥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거는 꾸며내느라 뇌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대화가 뚝뚝 끊기면서 이렇게 시간 지연이 생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 이야기만 해줬을 뿐이야.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막 하는 이야기까지는 없었어. 그치? 자, 이 글의 주제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 찾기에서 많이 하는 실수가 그거야.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막 거짓말 이야기 쭉 하는 거 보니까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글인가? 전혀 아니었어. 그치? 거짓말하게 되면 이런 특징이 있어. 대화를 하다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돼 라는 걸 그냥 알려주는 글이었어. 1번 Delayed responses. 딜레이 되는 반응. 근데 as는 전치사로 쓰이면 뭐로써죠? 무엇으로써? 징후, 사인으로써야. 그래, 거짓말의 징후로써 좀 지연되는, 딜레이 되는 그런 반응. 그 이야기 하는 거였잖아, 그치? 거짓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대화가 자꾸 하면서 지연이 된다. 그냥 그거 알려주는 글이었어. 그래서 답이 1번이야. 자, 24번까지만 너희가 조금 노력을 하면 25번부터 28번까지는 거저 먹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들이죠. 자, 24번.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했다. 자, think. 한번 생각해봐라. 바로 명령문인데. For a moment. 잠시 동안 생각해보래. 어봐, 뭐에 대해서? Something에 관해서. 근데 어떤 something? 네가 구입한 something이야. 근데 구입한 거에서 끝이 아닌데 관계대명사가 또 한 번 더 이 something 꾸며. 근데 that you never end up using. 네가 구입은 했는데 뭐해?
결코 그거 사용하는 거는 안 했던 그런 썸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소재 나왔네. 구매했지만 사용 안 하는 물건 이야기 할 건가 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라. 이러더니, An item of clothing. 요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네. 어떤 옷한 벌, 옷 아이템 하나 그러는데, You never end up wearing. 네가 결국에는 입지 않은 옷.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겠고. 또, a book you never read. 이런 거는 사실 많고요. 네가 결코 읽지 않은 책. 이런 것들. Some piece of electronic equipment 계속 나오네. 아니면 이런 전자제품 하나. 어떤 전자제품이야, 이거? Never even made it out of the box. 심지어 박스 바깥으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전자기기. 뭐 이런 거 등등등. 이런 것들은 대충 빨리 훑고 지나가면 되죠. 그치? 왜냐하면 예시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 뭐야? 사놓고 안쓴 물건들. 그 이야기였다, 여기까지. 그치? 사놓고 한 번도 안쓴 물건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 자, it is estimated that 그랬는데 이것도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 it은 가주어고요. that절이 진주어고 estimate는 추정하다거든. 근데 be estimated니까 추정된다 이거지. 대절로 추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추정을 한대. 보자. Australians alone. 호주 사람들 그러니까 걔네들만 이 말이야. 단독으로 딱 호주인들만 봐도 spend on average 평균 10.8빌리언 호주 달러 이만큼의 돈을 쓴다라는 거야.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이렇대. 이런 거는 절대로 해석도 하지 마라 얘들아. 이게 얼마지? 그러지 마. 그냥 하여튼 많은 돈 쓴다라는 거지 뭐. 근데 every year 매년 그러면 어디에다 쓴다는 거야? 이거 spend on 해서 어디에다가 돈을 쓰다 할때그 on이 여기 있다? 앞에 있는 on은 뭔데요? 아니 이거는 평균적으로 하는 그 on이고요. on average고 spend on 할때 on은 여기야. 어디에다가 돈을 이만큼씩 쓴다는 거야? goods요. goods가 물건인데 어떤 물건? they do not use. 그러네. 위에서 이때까지 계속 얘기하던 사놓고 쓰지 않는 그 물건들에 이렇게 돈을 많이 써요. 그냥 그런 이야기잖아. 이거는요, 심지어 more than 뭐보다 더 많은 액수래. total government spending. 정부의 토탈 예산인데 어디에 쓰는 예산이요? 대학교, 그리고 도로, 이런 데다가 쓰는. 대학과 도로에 사용하는 그 정부 지출 총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래. 그러니까 그냥 엄청난 돈을 쓴다는 거잖아. 사놓고 안 쓰는 물건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죠. 아니 사람들이 물건 사놓고 안 쓰는 게 이렇게 많아 이 얘기야. 자, all the things 이 모든 것들 그랬는데 뭐 우리가 산 that then just sit there 근데 gathering dust 여기까지 발로 쳐야지. 우리가 사놓고 하지만 그냥 그 물건들은 앉아 있대. 저기 뭐 하고 앉아 있어? 먼지나 모으고 앉아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나서 제자리에서 먼지나 지금 끌어모으고 있는 그런 모든 물건들 이게 주어져. 근데 그 물건들은 무엇이다? 웨이스트다. 끝났네 뭐. 사놓고 안 쓰는 물건은 뭐다? 쓰레기래. 낭비래. 답은 이쯤 이거 나오기 전에도 이미 찾았어야 되지만 보기 좀 가볼까? 스펜딩이 소비가 이네이블은 가능케 하다라는 뜻이죠. 소비가 경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좋은 말이지만 전혀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 글에서 읽고 있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었지. 2번 돈 관리 do와 don't 그러니까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돈 관리 이야기야. 이런 거에서 이 얘기 아닌가 돈좀 아껴 쓰자. 아닌데 얘들아 주제는요 되게 구체적이어야 돼. 돈 사용 관리, 돈 관리할 때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안쓸 물건은 안 써야 되고 거기까지 연관 억지로 시키지 말고 얘는 지금 이야기하는 바가 되게 명확해. 쓸 부분에 쓰고 어떻게 막 관리하고 돈 전반적인 관리 이야기를 한게 아니야. 오로지 무슨 얘기만 해. 야, 사놓고 안 쓰는 물건은 낭비야.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 너무 많은 쇼핑, 어머, 그럴싸한데. 근데, a sign of loneliness. 그건 뭐다? 과다한 쇼핑은 외로움의 징후래. 외로움을 반영하는 거야. 외로운 사람들이 쇼핑을 많이 해. 아니죠, 지금 그런 이야기. Three R's of waste. 와, 세 가지 waste에 R이 있는데, reduce, reuse, recycle. 쓰레기에 관한 three R이 있대. 줄여야 돼. 다시 써야 돼. 재활용해야 돼.
쓰레기에 관한 아주 아주 좋은 3R이지만 전혀 우리 집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었고요.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자, 재활용하자 이런 이야기 아니었고, What you buy가 주어네. 네가 산 것은 is waste, 쓰레기야, 낭비야. 근데 조건이 있어. Unless는 if는 아시죠? 만약 네가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답은 딱 5번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네가 구매한 것은 쓰레기야, 낭비야.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서, 그치? 이 모든 것은 낭비야. 네가 사놓고 그냥 자리 차지하고 먼지만 끌어들이는 얘네들은 낭비야라고 했어. 나머지 거뭐 읽을 것도 없어. 돈의 낭비이고요, 시간의 낭비이고, 그리고 또 pure rubbish라는 의미에서도 pure rubbish가 뭔데요? pure는 정말 순전한, 순수한이죠. 순수한 rubbish, 쓸모없는 물건이란 뜻이야. 쓸모없는 물건이라는 의미에서도 낭비고. As the author, 막 작가까지 이제 이야기를 한다. 작가 이 사람이 observe 한 것처럼, observe는 얘들아, 목격하다만 알고 있지 마. Observe는 말하다란 뜻도 있어. 이런 것도 단어 한개 챙기자고요. Observe 그러면 너희는 관찰하다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거야. 관찰하다, 근데 법이나 규칙 같은 거를 준수하다의 뜻도 있어. 지키다. 그리고 하나 더. 이런 경우에 많이 쓰여. 말하다란 뜻도 있다. 적어도 세 가지는 알고 있자. 그래서 이 작가가 말한 것처럼이야. 이 작가가 뭐라고 말했어? The difference는 차. Between A and B니까 A와 B의 차이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5와 3의 차는 뭐다? 차는 2잖아. 그런 이야기할 때 차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the stuff we buy, 우리가 산 물건과 what we use, 우리가 사용하는 것, 이것의 차는, 즉 이거에서 이거를 뺀 것은 이 말이야. 이것에서 이거를 뺀 것은 waste다. 아, 쓰레기다. 나머지는 쓰레기다. 산 거에서 사용하는 거를 빼고 나면 사놓고 안 쓰는 거가 남겠지. 그래, 그거는 결국은 낭비다라는 이야기였어. 여기까지 조금 고생을 하면 이제 25번부터는 되게 쉬워진다니까. 25번 푸는 문제,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도 알죠? 도표는 답이 1, 2번인 경우가 잘 없어. 100%라고는 쌤이 말 못하겠어. 언젠가는 나올 수도 있으니. 그러면 답은 3, 4, 5번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지. 너무 쉬워서 어떻게든 시간이라도 좀 끌어보려고 답을 좀 뒤에 배치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볼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해석은 하지 마. 제대로 해석하지 말고 저는 이런 단어를 몰라요. 쫄지 마. 왜? 표에 다 나와 있어. 그래서 너희는 표를 보고 숫자만 좀 읽고, 그리고 이런 표현은 알아야지. 몇 분의 몇 같은 분수 표현이나 뭐두배 이상 크다 같은 요런 표현, 뭐 증가하다 감소하다 같은 이런 전형적으로 도표 문제에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들만 좀 알아두면 돼. 처음에는 이 위에 표가 무엇인지 그냥 쭉 얘기를 해주고요. 자, 1번부터 봐라. 랩탑이 뭔지 몰라도 돼. 여기 있잖아, 랩탑, 그치? 자, 그러면 이 랩탑은 most used device, 제일 많이 사용된 디바이스래. 학생들에게 언제? both years니까, 아, 이게 지금 2016년과 2019년, 이렇게 두 해를 지금 나타낸 거야. 연한 게 2016년이고, 좀 진한 게 2019년이고, 이렇거든. 그러니까 both year이니까 16년, 19년, 두해 다를 말하는 거지. 자, 두해다 랩탑이 1등인지 보면 되잖아. 뭐 예상했겠지만, 맞네요. 75%, 76%. 두해다 랩탑이 1등 맞고요. 그다음에 2번 봐라. 그럼 2016년과 19년 두해다 more than 6 out of 10, 그러니까 요런 표현을 좀 알아두자고 얘들아. 6은 6인데 out of 10이면은 10 중에서 6이 말이잖아. 10 중에서 6몇 프로? 60% 말하는 거야. 요런 거는 알아놔야지, 그지? 자, 그러면 60%의 학생들, 근데 more than이니까 이상이다, 그치? 60% 이상의 학생들이야. 얘네들이 태블릿을 썼대. 이제는 랩탑 말고 태블릿 보자. 그러면 태블릿이 정말 둘다60 이상인지 보면 되잖아. 어때? 62, 61, 그러네. 둘다60 이상 맞는데요. 2번도 예상대로 맞았군. 자, 3번부터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돼. More than half. 그러니까 이런 표현 알면 되지. half는 얼마야? 은지야, half는 반이야, 절반이야. 그럼 more than이니까 절반 이상이죠. 그럼 이거는 몇 프로? 절반이 몇 프로야?
50% 이상 이 말인 거잖아. 요런 것만 알면 되죠. 왜냐면 위에 게 다 퍼센티지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수 표현으로 나와도 너희가 빨리 퍼센트로만 바꾸면 돼. A quarter. 원진아, 이거는 몇 프로야? 그러니까. 그래, 위에 거에서는 4분의 1이 아니라 막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A quarter 그러면 너희가 머릿속에서 빨리 아, 이건 25% 이렇게만 바꿀 수 있으면 돼. 자, 그러면은 학생들의 50% 이상이 데스크탑을 사용했습니다. 언제요? 2016년에요. 그거 좀 볼까? 데스크탑은 이제 여기야. 근데 2016년이면 연한 색깔이잖아. 연한 색깔. 어, 그럼 49%. 50% 이상의 학생들이 사용했냐? 틀렸네. 여기서 탁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도표 문제는 절대 틀릴 수 없고요. 대신 빠르게 빨리빨리 비교하면서 이렇게 분수 표현을 너희가 필요하다면 퍼센트로 바꾸고 more than인지 less than인지 이런 것 좀 보고 그리고 twice 그러면 두 배잖아. 땡땡의 두 배만큼 많아요. 뭐 이런 식의 표현 나오면 그 정도 수학도 아니지. 산수. 곱하기 2하고 크고 작고 비교하고. 그래서 2016년에 49%의 학생이었는데 여기는 50% 이상의 학생들이 데스크탑을 썼습니다. 해서 틀렸잖아. 그럼 3번 체크할 수 있겠죠. 자, 뒤에 것도 역시 이제 쉬운 것들 이어질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25번까지 이렇게 좀 빠르게 한번 풀어봤다. 가지고 가서 45번까지 풀어와. 다음 시간까지면 시간 많잖아. 풀어와.